어렸을 때는 그 외국에 많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. 그때 나갈 때마다 우리가 다니는 데는 꼭 외국의 와이너리를 하고 와인을 자랑하고 그래요. 그래서 나도 한번 나이가 먹으면 와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시켰어요. 그래서 그 교육을 이제 받고 거기에서 이제 술 만드는 법을 좀 익히다가 그때 이제 내가 사회에 나와서 나이도 먹고 그래서 이제 늦음하게 한번 그 와이너리의 허가를 또 냈습니다. 누너치하고 어미스련 우리가 설계리가 옛 이름이 누너치하고 어서실입니다. 그래서 외국의 술은 그 지역 이름이지 딴 이름이 그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은 한국의 이름 또 그 옛날의 이름을 한번 그 되짚고 그거를 자랑하고 또 내가 그 쇼물 내야 하는 저기 친구들한테 우리는 외국 사람의 맛을 내는 쇼믈리에보다는 한국 사람의 한국 입맛에 맞는 쇼믈리에로 자꾸만 개발을 해서 환경을 그렇게 좋게 만들 수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 그곳에 내 상품을 내 와인을 출품을 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상도 받고 그 만드던 해는 아주 완판을 했어요. 그래서 이 늙은이가 희망과 꿈이 와인을 와인 터널을 통해서 아마 펼쳐봤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. 어미실 로제는 우리가 캠벨에서 지금 한 60%에서 50% 로제가 나와요. 로제라는 말은 그 불란서 말로 장미입니다. 그래서 그 로제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것도 시음을 돌아가면서 했는데 아주 잘 나와서 그래서 캠벨에서 로제가 아주 잘 나오는 로제 품목이 아닐까 지금 이렇게 자부를 하면서 로제를 만들고 있고 화이트는 청수로 만들고 있는데 청수는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품종을 개발해서 아주 익히 우리 한국술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. 누너치 드라이는 이제 우리가 캠벨로 지금 저는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로 레드 드라이나 스위트를 만드는데 이렇게 좋은 그 향과 색깔이 나오고 또 주위에서도 캠벨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하고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와인들이 나오고 있어요.